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장기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인 데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86%, S&P 지수는 1.45%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2.08%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이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카카오게임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 오딘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 창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올해 2분기 대만 출시에 이어서 연말까지 글로벌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딘의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연결 편입에 따른 비용 구조 개선 역시 그 핵심 이익 성장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딘 같은 경우는 그 작년 6월 30일 국내 출시 이후에 4일 만에 구글 플레이 1위를 달성할 만큼 모바일 MMORPG 시장의 그 강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우마무스메, 디스테라 등 신작 라인업 출시 예정인데요.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경마의 서브컬처를 접목한 게임인데 출시 직후인 그 2021년 3월 일본 매출만으로도 글로벌 매출 순위 4위를 달성한 바 있고 서브컬처 게임의 글로벌 그리고 국내 흥행을 통해 시장 잠재력은 충분히 검증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신사업의 그 차세대 성장 동력인데요. 그 2021년 11월 공개된 주주 서한을 통해 NFT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카카오 공동체에서 그라운드X 그리고 크러스트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독자적인 토큰 기반의 생태계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본업인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할 전망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8천 원, 선절가는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으로 카카오 게임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8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우리 장세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그 미 10년물 금리가 1.9% 초반대에서 움직이면서 일단 안정적인 미 증시는 우상향을 보였고 특히나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일단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발표되는 1월 미국 CPI 데이터가 그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3월 FOMC에서 금리 점도표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은 리오프닝 업종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 그리고 그 반도체 섹터 위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엔터테인먼트 게임즈 위주로 비중을 확대한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